진 시험가가 주당을 맞아 뇌졸중이었고 그게 원인이 되어 자살을 했기에 권시자손, 진시자손 나비는 주당 불의로 애군 액사를 풀었습니다. 각종 살이 침입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살이 침입되면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보채며 금전이 막히고 힘이 듭니다. 각종 화를 당하게 되는데 주당 액살들을 일일이 피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번 침투된 주당살은 서서히 발동하여 행복한 가정을 불행으로 만들어 부부이별, 대주나 기주바람, 자손의 불행, 재물의 손실, 관제수로 인한 옥살이, 구설로 인한 손실, 시댁이나 친정집의 파산 등의 일이 일어납니다. 주당을 맡기 전에 안동권 씨 기주가 상담을 받았고 잘못하면 안동권 씨 기주가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주가 아닌 대주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애군액살풀이로 주당살도 풀어드렸습니다. 삶이 힘들지 않나요? 말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을 수 있는 무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